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오토 김태희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폭스바겐의 비즈니스 세단 파사트 GT 출시 소식입니다. 무려 1973년 첫 선을 보인 파사트는 브랜드의 대표 모델 중 하나로 이미 유럽 시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대 이상 팔렸을 정도로 베스트셀링 세단입니다. 국내에는 지난 2005년 5세대 파사트를 시작으로 2018년 GT8세대에 이르기까지 총 36,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현재 저희 월드오토에서 확보한 공식 프로모션으로는 트림별 6%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치고는 적지 않은 프로모션율인 것 같습니다. 또한 파사트 GT의 출고는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번 폭스바겐 파사트 GT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게 되면 날렵하면서도 한층 다듬어진 전면부의 크롬 그릴과 이와 양쪽으로 연결된 최첨단 LED 매트릭스의 헤드라이트가 밤낮으로 이 차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폭스바겐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중형 세단치고는 조금 작은 모습이지만 이전 세대에 대비 전장이 10mm 더 길어졌고 실내 공간도 잘 빠졌기 때문에 기본 적재 용량 587L에서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152L의 적재 공간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내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지털화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즘 핫한 수입 차량들에 들어가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의 디지털 콕핏은 고품질의 그래픽과 높은 해상도, 개선된 밝기와 컬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부터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 사양인 앞좌석 통풍 시트 및 뒷좌석 열선 시트가 적용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스티어링 휠, 파라노믹 선루프, 앰비언트 라이트 등 최고 수준의 편의 사양들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성능 역시 빠질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2.0 TDI 엔진에 7단 DSG가 결합된 전륜 구동 모델인 2.0 TDI 프리미엄과 2.0 TDI 프레스티지, 그리고 4륜 구동의 2.0 TDI 프레스티지 4모션 등 총 3가지로 출시됩니다. 최고 190마력과 40.8토크를 자랑하고요. 복합 연비가 무려 리터당 14.9km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 파사트 GT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폭스바겐 코리아는 제타, 파사트 GT, 아테온으로 이어지는 세단 라인업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번 파사트 역시 국내 출시를 앞두고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출시가는 4,490만원부터 5,390만원까지 구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모션은 현재 6% 할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월드오토에서는 장기 렌트 및 리스로 파사트 GT의 사전 계약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금 할부 진행은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월드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